여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해외 혈액은 GMP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랩지노믹스의 서동희입니다. 레고의 진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펴낸 산맥이라는 책에서 제가 본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가 레고와 굉장히 친한데요. 레고는 1932년 덴마크의 한 목공소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목공수 직원이 자기 조카를 위해서 이제 남은 조각을 가지고 왔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소문이 나면서 남은 조각으로만 이제 공급이 하기가 어려워서 1947년에 플라스틱 레고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지금 저희가 보는 레고처럼 이렇게 요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밋밋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한번 뭔가 만들면 또 쓰러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철을 달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958년에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의 요철이 달린 레고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철을 만들므로써 레고 6개로 약 9억 가지 이상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레고가 많이 팔리고 점점 인기가 높아졌는데 2000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게임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게임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서 레고 회사에 한번 위기가 옵니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레고의 경영진에서는 어른들을 위한 레고 시리즈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그것을 이제 Ultimate Collector's 시리즈라고 해서 스타워즈 시리즈를 시작해서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근에는 어벤져스 시리즈를 이렇게 만들어서 또 많은 그 수요를 창출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2003년도에는 이제 소비자가 레고를 디자인하는 그런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므로써 아주 그 인기가 더 높아져서 매출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GMP를 도입하는데 조금 이제 저항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레고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게 보통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변역으로서 이제 움직이는 레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그 요구에 저희가 맞춰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 배워서 잘 아시겠지만 의약품 GMP는 품질이 고도화된 우수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여러 조건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공정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1963년에 처음 이제 커런트 GMP가 제정되었고 1964년에 처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1968년에 GMP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공고안을 만들어서 1969년에 전 세계 각국에 이제 이 GMP 실시를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독일이 1978년에 GMP를 실시하게 되었고, 일본이 1980년부터 GMP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GMP가 생긴 배경으로서는 1937년에 설파계 이제 항생제인 설파닐아마이드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설파 항생제를 이용해서 소화용 항생제 시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 제약회사에서 독성이 강한 용매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파 항생제 시럽을 복용한 아이들 중 107명의 아이들이 죽는 아주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미국 의회에서는 의약품 출고 전에 독성 시험을 하게끔, 그래서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게끔 하는
법을 만들게 되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약품 판매 허가의 시초가 되었다고 보고요. GMP가 도입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는 탈리도아마이드라는 여성들이 이제 임신했을 때 입덧을 감소시키는 약이 되겠는데요. 이 약이 유럽에서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출산을 하고 보니까 기형아이들이 많이 출생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탈리도마이드의 어떤 부작용으로 판명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 탈리도아마이드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미국 FDA, 이때 당시 이제 FDA가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FDA의 한그 연구원이, 그 심사 담당 여직원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미국에서는 이 탈리도아마이드가 판매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작용, 기형아 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나중에 이제 미국 FDA 첫 여성 국장이 되는 그런 이제 계기도 되었는데요.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이제 의약품의 판매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64년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그 GMP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GMP가 실시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뭐 사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1986년에 커네티컷 블러드 뱅크에서는 전산 시스템의 오류로 HIV 양성 혈액이 출고되는 그러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제품을 원하지만은 오류는 계속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GMP라는 것은 결국 보면 어떤 품질 보증에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GMP 규정을 보면 해외 유럽이나 WHO 또 미국 이런 세계 각국을 비교해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제 품질 체계를 요구하고 있고요. 인력, 시설과 장비, 또 기록, 생산, 불만 처리, 자율 점검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GMP 가이드라인과 WHO GMP 가이드라인을 보면 품질 체계에 대한 거, 인력에 대한 거, 또 기록에 대한 거, 또 생산 과정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자율 점검에 대한 이런 공통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혈액 서비스의 품질 경영을 보면 이것은 이제 2008년도에 논문으로 발표된 것인데요. 유럽 GMP 가이드라인을 대부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SO 규정도 따르고 있고요. 또 Council of European 혈액 성분 제제 준비 사용 및 품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실 이제 GMP 가이드라인의 별첨이기 때문에 뭐 유럽 GMP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19판이 발간되어 있습니다. 혈액 제제 준비 사용 그리고 품질 보증에 대한 유럽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살펴보면 크게 네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ood Practice Guideline, Principle, Standard, Appendix,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Good Practice Guideline은 GMP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리가 있겠고, Standard라는 게 이제 제품 표준수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EDQM이라는 유럽의 이제 의료와 헬스케어의 그 품질에 대한 유럽
외그 부스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챕터 1은 이제 소개, 챕터 2는 헌혈자 선택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챕터 3은 이제 체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챕터 4는 혈액성분 제제의 제조와 또 보관에 대한 것을 기술하고 있고요. 챕터 5가 이제 컴포넌트 모노그래피라고 해서 그각 혈액성분 제제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모노그래피 첫 번째로 이제 홀블러드에 대한 전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전혈에 대한 정의와 각 성질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정도 관리에 필요한 요건 이런 것이 이제 기술되어 있고요. 또 보관과 운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라벨링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제품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혈액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같은 것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탠다드에는 이제 혈액 성분 제제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자가 수혈에 대한 거, 또 면역 혈청학에 대한 거, 그다음에 감염성 표지자에 대한 선별 검사에 대한 거, 그다음에 혈액 감시 체제에 대한 표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는 스님께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받아서 살펴보시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의 GMP, 혈액원 GMP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과 함께 이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셀프 인스펙션에 대한 거, 자율 점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비스라는 이러한 이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 나라들이 서로 협력해서 자율적으로 자율 점검 자체도 어떤 좀 표준화 되게끔 이렇게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제 홈페이지가 있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해마다 이제 세미나를 개최해서 서로의 그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세미나가 있었고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EDQM의 목적은 사실은 이제 이런 스탠다드를 개발함으로써 표준화된 그 자율 점검의 어떤 기준을 만든다. 그렇게 해서 품질 보증 시스템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9년에는 이탈리아에서 이런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2020년 6월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재 연기되어 있는 상태고, 또한 지금 현재는 중국에서도 사실 이제 세미나를 개최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었지만, 이 역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주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도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알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EDQM UBS에서 펴낸 그 매뉴얼들이 되겠습니다. 한세 가지의 매뉴얼을 이 UBS에서 출간했는데요. 보시면 이것은 이제 Common European Standards and Criteria for the Inspection of Blood Establishment라고 인스펙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중에 보면 유럽의 GMP를 혈액원 GMP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게 나와 있고 또 인스펙션 그 외부 그 점검은 GMP와 함께 픽스 가이드를 통해서 외부 점검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SOP에 해당되는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이 매뉴얼에 보시면 유럽에서 어떤 법적인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렇게 간략히 소개되어 있는데요. 유럽연합이 만들어진 후에 2002년도에 혈액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법이 이제 법적인 어떤 지침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2002년 98/EC 이것이 이제 기본이 되어서 2004년, 2005년에 추가적인 표준서들이 만들어져서 혈액의 그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매뉴얼에서 SOP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그 양식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혈액원에서도 기본적인 양식들을 이제 갖추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규정 양식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도 이 매뉴얼도 유비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다운받아서 보시면 좀더 자세한 사항들을 알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연합체로서 픽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픽스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픽스는 사실 이제 유럽에서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1970년대 그 파마큐티컬 인스펙션 컨벤션이라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995년에 픽스로 이렇게 연장되게 되는데요. 확대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의약품 심사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체계가 되었고요. 현재 약한 50개 나라가 이 픽스에 조인해서 서로 이제 협약을 맺고 서로 이제 공동적인 그 상호 인정 시스템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 픽스에 가입해서 인정이 되면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수출입이 필요할 때 상대국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 혈액 제제 제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미 픽스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 수입하는 나라에서 별도로 우리나라에 와서 뭔가 품질 조사를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고 우리 식약처에서 허가해주는 그 사항을 믿고 그대로 이제 수출할 수 있다. 이것이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이 픽스라는 것은 이제 혈액 제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이 되겠고요. 특별히 2007년도에 이제 혈액원 시설에 대한 GMP 가이드라인을 픽스에서 이제 발행하였습니다. 이 픽스에서 발행한 GMP 가이드라인의 내용도 WHO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유럽의 GMP 가이드라인과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의 내용을 보면 변경 관리, 체인지 컨트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또 역시 셀프 인스펙션, 자율 점검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의 GMP라든지
WHO에서 권장하는 GMP라든지 또 픽스에서 권장하는 해외 GMP라든지 모든 내용은 사실은 이제 훈련된 직원이 깨끗한 환경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자율 점검과 불만 사항 접수 그리고 이제 생산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회수하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러한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요즘은 이제 전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어떤 정보를 관리하는데, 제품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데 전산 시스템이 중요한데요. 저도 이제 전산 시스템은 뭐 에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혈액을 했을 때도 전산 에러 때문에 에러로 인한 어떤 혈액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쭉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이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산 시스템에 대한 밸리데이션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GMP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을 시행해주는 회사가 있고 또 이것을 이제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카데미가 있고요. 근데 이제 외국에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도 찾아보니까 뭐이 회사명은 잊어버리시고 이런 이제 국내에서도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을 해주는 회사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도 완전히 무결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컴퓨터 시스템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밸리데이션이 필요하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GMP 시스템이라는 것이 꼭 이제 혈액원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전체 의약품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혈액 제제라는 것은 이제 사람에서 뽑아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생물학적 제제가 되고 일반 의약품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GMP를 일반 가공되는 의약품과 같은 수준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좀 특별하게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고 현재는 일본과 미국은 보면 일반 의약품에 준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유럽 쪽은 조금 생물학적 제재의 특성에 조금은 좀더 그걸 고려해서 GMP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GMP에 대한 시설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센터에서도 이런 GMP를 적용해서 이제 만들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미국의 한 조현모세포 치료센터의 홈페이지가 되겠는데, 자기들 그 센터는 이제 GMP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인터넷상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시설에 대한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자기들이 일방향으로 사실은 이제 GMP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 선생님들도 배워서 아시겠지만 이 동선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교차 오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재가 입고되어서 제품이 출도될 때까지 한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이러한 것을 자기들이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7년도에 국내에서 이제 혈액제재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1915년에 저희가 식약처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냈고 2017년도에 이제 기준으로 바꾼 내용이 되었고요.
가이드라인과 기준에서 이 중요한 차이점은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GMP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권위 있는 국가 조직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제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2019년부터 공급하는 혈액원에 대해서는 GMP 실태 조사를 받고 있고 한 1년 정도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경험이 좀 쌓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각 나라 몇 개 나라에 대해서 혈액원 GMP가 어떻게 조직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1980년대부터 이제 의약품 GMP가 시작되었고요. 혈액원 GMP는 그 약사법을 기본으로 해서 1990년대부터 운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이미 일본 혈액원 내에서는 이제 GMP 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GMP 적용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었고요. 2000년에 들어와서는 이제 완전히 약사법에 따른 GMP 적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GMP 체제로 조직을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시면 밸리데이션 매니저라든지 트레이닝 매니저 또 셀프 인스펙션 매니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좀더 GMP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일본도 혈액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재를 생산하는 센터만 이런 GMP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제 일본의 혈액 사업 조직을 보면 사실 현재는 일본 전체를 7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7개 블록 블러드 센터가 있게 되었고요. 거기에 그 밑에 47개의 이제 지역 혈액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183개의 이제 브랜치가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14년 4월 기준으로 13개의 제재소가 있는데, 지금도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변화는 없고요. 보시면 이제 북해도의 한 개의 그 제재소를 포함해서 일본 전체적으로 13개가 있겠고, 동경 근처에 3개의 혈액 제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경에 근처에 있는 사이타마 혈액센터를 제가 2015년에 방문해서 그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타마 혈액원은 동경에서 이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혈액 생산 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이타마 혈액 제재 그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혈액원하고는 조금 모습이 다른 그런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뭔가 그 제약 공장의 그런 느낌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이타마 혈액원에서는 혈액 제재소에서는 연간 약 70만 개의 혈액 제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타마 제재소의 내부인데요. GMP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재 심사 부분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재 보관 및 그 검수를 위한 창고의 구비가 되어 있고, 제재실 입구에서는 이제 에어 샤워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실 및 냉동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가지고 냉장실도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역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걸 보관할지 딱딱 구역화해서 보관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냉장이라든지 냉동 시설이 부족해서
조금 이제 완전히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구역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뭐 일본에서 이처럼 이렇게 완전히 구역화는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일본 적십자 사이타마 제재소의 제재 실 전경에 대해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갈 때 이제 이 가운인도 하고 신발 덮개도 하고 모자도 쓰고 완전 모자 캐핑도 하고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방진 시스템으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제재소 전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해례군의 제재 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제재실 전경 좀더 구체적으로 한 건데요. 일본 제재소에서는 지금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볼수 있겠고요. 오른쪽 사진이 이제 자동화된 성분 분리 제재 제조기를 이용해서 성분 제재를 제조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 공간이 충분히 넓다는 것을 이제 알수 있겠고, GMP 규정에 현재 이제 제가 실태 조사에서 공고하는 대로 모든 전동은 이렇게 천장으로 내입되어 있죠. 내입되어 있고 먼지가 쌓이지 않게끔 이런 이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네덜란드의 옛날 사진인데요. 현재도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제 창문이 열려 있고 조금은 좀 자유로운 이러한 이제 제재실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제 국내 GMP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유럽의 시스템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이제 일본 적십자 제재소의 제재실 전경이고요. 아주 잘 정리되어 있고 전선도 보면 천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백혈구 제거 혈액 제제 만드는 모습이고요. 방사선 조사 혈액 제제도 이렇게 방사선 조사해서 일본은 현재 이 혈액 제제 하나하나마다 다시 비닐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그 제재소의 검사실 모습이 되겠습니다. 검사실도 아주 잘 정리되어 있고, 이 사진 뒤쪽에 있는 것이 이제, 검사에서는 이제 정제수를 만드는, 정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밀리포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량의 정제수를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검사실의 또 다른 모습이고요. 바닥이라든지 천정, 그 다음에 벽체 이런 것을 보시면 최대한으로 먼지가 안 쌓이게끔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제재소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GMP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맨 처음에 언급한 대로 훈련에 대한 거, 제품 생산에 대한 거, 포장에 대한 거, 그다음에 품질 체계에 대한 이런 모든 SOP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 컨트롤에 대한 SOP에서는 현재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위생 관리에 대한 거, 자재 관리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이제 원료 물질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SOP를 갖고 있었고요. 핵산 정보 검사에 대한 SOP도 별도로 갖고 있었습니다. 검사에 대한 거, 검체 보관에 대한 SOP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에 대한 거에서 보면 이제 방사선 조사라든지 이런 거, 폴링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세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스탠다드를 갖고 있었고요. 이것은 제가 이제 일본 그 해력원 홈페이지에서 본 건데 세척 혈수판 제재를 위한 숙의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하나 특징적인 것은 사진을 이용해서 누가 봐도 어떠한 지금 그 프로시저를 하고 있는지 어떤 절차 단계에 있는지
또잘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인 제가 봐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척 혈수판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상세하게 하고 만들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부분들은 좀 배워서 좀 응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체열에 대한 거, 헌혈성 SP에 대한 것도 다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보관하는 구역에 대한 부분,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 그 일본 혈액 맨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검사 전, 검사 후, 검사 중, 검사 후 이렇게 돼서 뭐 적합한 것, 부적합한 거 이렇게를 이제 별도로 이렇게 보관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일본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검사 전후로 미검 또 검사 중, 검사 후뭐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그런 보관 장소를 구획한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홍콩 핵선정포 검사실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반 폐기물과 의료용 폐기물을 이렇게 이제 딱 녹색과 빨간으로 표기해서 딱 표시해 놓는 게좀 인상적이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고요. 이것은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 홍콩 핵선정포 검사실의 또 다른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제 서랍 같은 것도 여기에 어떤 물건이 있다는 것을 다 라벨링 해서 이렇게 누가 봐도 이 안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알수 있는데 우리나라 혈액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지금 현재는 많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아직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 적십자사 헌혈의 집입니다. 헌혈의 집이 굉장히 좀 크고 여러 큰 곳은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뭐한 층만 쓰는 게 아니라 1층, 2층, 3층 이렇게 다 층을 쓰는 그런 이제 헌혈의 집도 있었습니다. 헌혈자 접수하는 공간과 이제 검사하는 공간, 그다음에 체열하는 공간이 분리되어서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고요. 볼수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호주를 보겠습니다. 호주도 이제 같은 시기에 제가 일본과 호주를 방문했는데요. 호주 멜버른 혈액제재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 멜버른 혈액제재소는 일본의 그 제재소와는 조금은 이제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혈액제재 장소를 이제 구획선으로 구별해 놓고 있었는데요. 물론 여기도 이제 제재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손을 씻게끔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코로나 유행 전이었지만 외부에서 이 제재실로 들어갈 때는 이제 손을 씻게끔 이렇게 해놓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제재실의 그 크린룸 레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호주 멜버른 혈액제재소는 이렇게 사무 공간에 있어서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작업이 인수인계할 때 이렇게 모여서 서로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고요. 이것이 이제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본 일본과는 조금 모습이 다르죠. 이렇게 창문도 오픈되어 있고 비교적 일반 의약품에 대한 GMP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호주 역시 이제 제재 자동화 장비가 있어서 제재 자동화 부분은 장비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본 모습이고요. 호주에서는 이제
백혈구를 혈수반 지제 같은 경우에는 백혈구 제거를 해서 풀링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그 크리늄 레벨 수준은 높지는 않았지만은 제제실이 상당히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짜임새 있게 잘 배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혈액 제제를 보관하는 냉장고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조금 공급하는 박스는 조금은 그렇게 GMP 수준에 합당한지 제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종이 박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이 박스를 이용해서 뭐 택시로 배달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요. 아무튼 현재도 이렇게 쓰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015년 당시에서는 이런 종이 스티로폼 박스를 와 종이 패킹을 위한 이런 이제 종이 상자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업 동선을 한 방향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제실, 그다음에 검사, 공급 이런 순서로 한번 들어온 혈액이 쭉 제제를 거쳐서 보관되고 검사되고 공급되는 이런 일방향을 가게끔 하고 있었다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될수 있으면 이 동선 부분을 작업 동선을 설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호주 혈액은 헌혈의 집인데요. 땅이 넓어서 그런지 헌혈의 집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넓고 아주 의자와 의자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참 부러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할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보면 벽면에 아주 큰 사진도 걸어놓고 이렇게 인상적이었고요. 체열하는 곳, 문진하는 곳, 그다음 휴식 취하는 곳 이렇게 세 곳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방문한 곳만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것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표적인 곳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유럽 혈액원의 GMP 수준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EDQM에서 2년마다 레포트를 내고 있는데요. 그 레포트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조사에서 헌혈되는 것에 얼마까지가 이제 GMP로 커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100%로 커버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 시스템도 우리는 다 갖추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뭐 우리가 잘 아는 나라, 벨지움이라든지 핀란드, 프랑스, 덴마크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들은 다100% 품질 관리 시스템이 있고, 헌혈되는 100%의 혈액에 대해서 GMP가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015년, 조사에서도 이미 뭐, 그 2년 전에도 100%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100% 수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리를 해보면, 프랑스가 사실은 이제 2011년도에서는 자기 나라의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2013년부터는 이제 유럽의 GMP를 따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스는 2011년도에 80% 정도가 이제 헌혈하는 한량의 80% 정도가 GMP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13년에는 83%, 2015년은 86%.
현재는 몇 프로 적용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에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어서 그 후에 상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고요. 아무튼 유럽혈액원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100% GMP가 적용되고 있다. 그리스만 일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국 필턴 혈액원의 혈액 제재소 사진인데요. 보시면 좀 일본 그 사이타마 혈액 제재소와 모습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과 천장에서 내려부터는 전선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 보관하고 있는 냉장실도 보시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죠. 현재 우리나라도 뭐이 정도는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잠깐 그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그 인도네시아도 2013년부터 GMP 시스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그 협조를 받아서 2017년도에서는 이제 내셔널 GMP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전산 시스템이 중요한데요. 그네 번째 항목을 보시면 심돈다르라는 전산 시스템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섬이 많은 나라라서 굉장히 혈액원이 많은데요. 인도네시아 적십자 혈액원이 90% 이상의 혈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 적십자 혈액원의 체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쓰고 있는 버스를 이용한 모바일 유니트가 되겠는데요. 우리와 비슷한데 조금 제가 봤을 때 내부가 넓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혈액 제재실은 우리가 좀더 낫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생각되고요. 아무튼 그래도 인도네시아도 2017년부터는 GMP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혈액제재에 대한 라벨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저희 우리나라 혈액제재 라벨도 필요한 모든 사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국제 표준은 적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일본과 비교해 보면 약간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혈액 제재 라벨링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유럽 혈액원의 라벨링 시스템 보면 그 국제 수료학회의 ISBT 120 8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고 하고 있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100% 이걸 따를 필요는 없다. 우리도 뭐 현재 우리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없다고는 판단됩니다. 판단되지만 보시면 덴마크라든지 핀란드, 오스트리아 같은 곳에서는 ISBT 128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혈액원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제가 현지 그 방문을 못 해봤기 때문에 실제적인 상황은 알 수는 없, 말씀은 못 드리고요. 대신 한국 내에 이제 미군 병원이 있습니다. 미군 병원 혈액원이 있는데 거기 이제 37년간 근무하신 선생님이 2019년도에 수의학회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쭉 이제 이분 지금 이 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침에 대한 준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혈액은행 협회에서 헌혈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교육 자료집인데요.
보면 이제 그 헌혈하는 직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뭐 껌을 씹는다든지 개인적인 문제를 헌혈자와 얘기한다든지 또 어떤 그 자기 직업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는 게 좋지 않다. 또 헌혈자에 대해서 뭐 한이라든지 달링이라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헌혈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체열하는 과정에서 개인 핸드폰을 쓴다든지 문자를 보내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이런 매뉴얼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 혈액원은 미국 그 FDA 규정에 따라서 GMP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코드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코드칩의 일부인 그 혈액 제제 생산에 대한 GMP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시면 조직이라든지 그 시설, 그다음에 장비, 그다음에 이제 생산에 대한 거, 검사실의 정도 관리, 라벨링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보시면 장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도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내용은 사실은 이제 유럽의 GMP라든지 WHO의 GMP라든지 내용은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내용이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FDA로 들어가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요약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혈액원에서 GMP를 다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조금 늦게 좀 적용하고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고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연합의 GMP를 적용해서 혈액원의 GMP를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13개 혈액 제제 생산 시설에 약사법을 적용해서 의약품 GMP를 적용하고 해서 상당한 수준의 그 GMP 수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픽스라는 곳이 만들어져서 현재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져서 이제 50여 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어서 상호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부터 2019년부터 이제 GMP를 제공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GMP가 정착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